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팬텀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키워드로 알아보는 뮤지컬 팬텀입니다. 어렵네요. 사의 평행이론 어떤가요? 뭔가 약간 억지로 끼워 맞힌 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이번에 팬텀이 사의 평행이론에 있어요. 제가 어떤 거죠? 설명해드리면 네 번째 공연입니다. 아, 맞죠. 그리고 네 명의 팬텀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크리스틴이 있습니다. 사사사. 사사사. 사의 평행이론. 약간 껴맞춘 게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없진 않지만 네, 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명의 팬텀이니까 네. 각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명의 크리스틴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김수 씨와 주아 씨가 보는 그네 명의 팬텀의 매력에 대해서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카이 씨가 앞에 계시니까 카이 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나가 있을까요? 아니요, 나가세요. 카이 씨의 팬텀은 네. 제가 느끼기에 혼자 참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 그러니까 자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무대에서 강인한 팬텀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매력이고, 그리고 또 은태 씨 같은 경우는 몸집은 컸어요. 몸집은 컸는데 이 정서나 이 생각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머물러 있어요. 아, 소년이 있군요. 네, 소년이에요. 8살 소년. 그래서 그 크리스틴을 제가 봤을 때, 크리스틴을 만났을 때도 약간 여성보다는 엄마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틴 나중에 이제 도망갈 때 그게 내 여자가 왜 떠나보다 엄마 또 나를 버리고 엄마 가는 거야라는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좀다큰 어른인데 좀 안아주고 싶은 좀 그런 좀 차이가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수신 어때요? 진행해 봐. 그럼 제가 남은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규현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슨 하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느낌에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느낌보다 학교 선배님한테 배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동석 팬텀은 다정한 레슨을 해줬던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긴장하면 날 믿어요. 따뜻하게. 잘하고 있어요. 부드럽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그렇게 속삭여요. 네. 굉장히 다정한 마에스트로가 아니었나. 사실은 이렇게 네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전동석 배우는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 저와 또 박은태 배우, 또 우리 조규현 배우 이렇게 세 명이서 6월 말까지 서울에서 공연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꼭 한번 극장에 찾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또 궁금한 게 이제 카이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인생 캐릭터로 팬텀을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참 많은 작품 중에서 저는 총네 번의 공연 중에 세 번째 이걸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작품이기 때문에 애정을 느낀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대극장의 주역 배우로서 섰는데 이 작품이 발판이 됐어요. 예, 처음에는 조연 역할을 계속 맡아오다가 이 작품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주연 배우로 다시 이제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죠. 하이 씨한테 정말 뜻깊은 작품이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동료 배우들이 느끼기에 무대 위와 무대 밖에 이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떤가요? 어떤 분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갭은요, 두 분이에요, 두 분. 아, 그래요? 예, 두 분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큰게 실제 작품 안에서는 두 분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쵸. 아니, 저만 못 잡으면 아, 그렇죠. 저만 아니고. 네. 둘이 아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 정말 두 분이 서로서로를 너무 잘 챙겨주고, 네. 또 언니로서, 동생으로서 서로 너무 잘 의지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는 다르게 두 분이 아주 따뜻한 관계로서 무대에 서고 계시다. 또 이런 것도 저는 발견을 할수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수씨께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네. 네, 누나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할까? 귀 막을게요. 이번에 팬텀이란 작품으로 데뷔를 했다 보니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미움받으면 어쩌나 막 이런 걱정도 되고 낯서니까요. 근데 주아 언니가 먼저 항상 다가와 주셔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힘든 거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진짜 저는 언니한테 엄청 많이 의지하고 언니 덕분에 이 작품을 하면서 더 힘을 정말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네, 팬텀을 소개할 두 번째 키워드는 가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감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화면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분노 가면 그리고 저기 보석이 박혀져 있는 것은 이제 뭔가 희망의 가면도 되어 있고 저기 이제 이번 시즌, 네 번째 시즌에 처음 도입된 반가면이에요. 하얀색 네. 가면 보이시죠?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 시즌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굴을 가려서 반을 다 가렸네요. 네, 이제 입과 하관만 보였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더 팬들이 얼굴의 표정을 많이 보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저렇게 특수 제작된 가면을 선보이고 있고 그 공연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약 1인당 한 3시간 정도의 돈을 다 각자의 뼈를 떠가지고 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하셨던 감독님께서 특수 제작을 하신 가면이에요, 저게. 근데 이게 연기도 그렇고 서로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려면 표정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을 쓰고 있으면 좀 상대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눈이 보여서 네, 눈을 최대한 눈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가면을 써서 그 연기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게 사실 팬텀이 그 가면 속에 굉장히 흉측한 얼굴을 감추고 있다라는 설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크리스틴은 팬텀의 얼굴을 보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거든요. 그 가면 속의 얼굴을 크리스틴만 극 중에서 봐요. 네, 관객들은 못 보죠. 네, 관객들은 못 보고요.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 팬텀 배우 선배님들은 다 너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팬텀의 얼굴을 보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놀라는 연기. 그렇죠. 그런 거나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벗으면 너무 잘생긴 얼굴이 있는 거죠. 아, 저거 봐. 저게 어떻게 신임의 멘트냐고. 연배가 있으시다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그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해야 할지. 아, 저 같은 경우는요. 저랑 딱 한 신 만나요. 팬텀이랑 저랑. 딱 한 신 만나는데 가지고 계신 가면 중에 가장 무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세요. 그 나무로 만든 거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많고 많은 가면 중에 막 보석 박힌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저걸 쓰고 하더라. 많이 화나셨거든. 그러니까. 사르로사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보석 박힌 거 지금 쓰고 오지 진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팬텀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저 진짜 무섭거든요. 저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잘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팬텀의 묘미 중에 하나가 그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얼굴을 제각각 그 관객분들이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제 안에도 저만의 팬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열린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정말 더 매력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면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씬 제가 가면을 크리스틴에게 벗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제가 분노에 차는 어떤 그런 씬이 있는데 그때 가면이 부러진 거예요. 얼굴 다 오픈됐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면을 그냥 소대로 던져버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면 참사라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이름도 참 잘 지으셨지. 가면 참사라는 말을 붙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초연 당시에는 또 신인의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을 할 때 가면이 없으니까 혼자 거울 보고 아 이렇게 하셨구나. 네, 이런 많은 연습을 했었는데 이래서 카이 카이 하는구나. 아, 노력하는 자세. 그랬는데 이제 실제 무대에서 가면이 갑자기 부러져서 착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순발력이 있으신 거죠. 얼굴을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관객들에게.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그 팬텀, 그 에릭의 절망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오히려 관객들은 실수가 아닌 줄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가리려고 하는 그런 팬텀이 끝까지 보여줄 수 없는 그 처절함이 있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 실제로 무대에서 액팅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배우들은 막 속이 타들어가죠. 이거 어떻게 막 하는데 관객분들은 또 그걸 봤다는 묘미에. 그렇죠. 네. 그게 공연 예술의 그 묘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는 그게 팬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굉장히 큰 에피소드거든요.